아프지 마세요. 막판에 가서 조금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 나오는데 아프지 마시고. 1번의 정답 2번이고, 2번의 정답 3번이고, 3번의 1번, 4번의 2번. 넘어가셔서 6번의 4번. 다음 넘어가셔서 8번의 4번, 9번의 5번, 10번의 2번. 다음 12번의 3번. 다음 퍼펙트 넘어가거든. 퍼펙트 넘어가네. 18번의 5번. 잠깐 맞춰주죠. 다음 19번의 1번, 20번의 3번, 21번의 4번, 23번의 70, 다음 24번의 11, 다음 26번이죠. 27, 다음 27번의 101, 다음 28번의 72, 다음 29번인가요? 29번의 20. 자, 해설강의 한번 따져볼까요? 자, 첫 페이지에 1, 2, 3, 4번 중에서는 제가 한번 건드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오늘 이따가 풀 문제 풀고 또 한 해차 또 모의고사 좀 살짝 풀고 빨리빨리 푼 다음에 또 빨리 해설강의 하러 오죠. 이번 주로 그렇게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화음 모의고사 우리 몇 시에 모이는 걸로? 10시 20분까지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8번, 9번은 뭐 그렇다 치고요. 너무 커 넘어갔나? 6번 할 거 없죠, 그죠? 다음 8번, 9번은 두고요. 안 해도 되죠? 10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과 바람을 담아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일단 정규분포잖아요. 평균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안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규분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빨리 좌우대칭의 종모형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나와있는 조건식 자체가 지금 뭐냐면 확률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써볼까? P의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P의 X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일단 같다라고 했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10이 분명히 작은 숫자인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운데 평균 기준으로 해서 일단 10과 20은 서로 대칭되게 반대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라고 했다면은 여기를 아마 20이라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봤다? 그럼 결론적으로 10과 20에 딱 중점이 누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평균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 면적이 별림이면 이 면적도 별림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확률은 어차피 저 부분은 적절한 값인 거니까.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 있어? 2배 곱하기 P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 10에서 X가 20까지의 확률의 2배인 거래. 그럼 봐봐. 도와줘봐. 10에서 20까지는 우리가 몇 별로 잡아놓은 거죠, 여러분들 지금? 2별로 잡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가 2별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몇 별림이 돼야 되는 거지? 4별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4별림이 되려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4별림이다? 이미 여기가 2별이니까 요 부분이 몇 별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요 부분이 2별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어차피 좌우대칭인 거니까 여기도 2별림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아, 잠깐만. 확률 총합이 얼마예요? 그거 이용하면 되겠네. 총 몇 별이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6별 1인 거니까 6별 1이므로 결론적으로 별림은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 옳다. 아마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결론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몇 별림을 요구하는 거다? 4별림을 요구하는 거니까 4배 했으므로 정답은 몇 분의 2다, 여러분들? 3분의 2다라고 2번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12번 해설 강의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넘어갑니다. 다음 18번으로 넘어가네요. 자, 18번 문제. 자, fx가 있고요. fx가 있고요.
fx가 지금 x제곱에 빼기 1이라고 하는 이차함수 쳐다봅니다. 꼭점은 0,-1인거죠 맞죠 여러분들? 인수 분해하기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된거니까 x축과 1,0, y가 제가 마이너스 1,0에서 만나야 될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gx라는 새끼가 있어요. gx라는 새끼는 구간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면 지금 x 더하기 4라는 녀석 1차함수와 그 다음에 x 빼기 2라고 했어요. 자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x가 음일 때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빵을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빵 찍으면 이거 얼마 돼버린 거고? 4. 빵 찍으면 얼마 돼버린 거죠? 마이너스 2.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x 이퀄 0에서 무슨 연속? 두 연속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네.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G의 fx? 합성함수? 자 이거 몇 번 본 적이 있어 선생님하고 쳐다봐봐. gx가 간단하죠. 그러면 x자리 대신에 바로 누굴 넣어버리냐? fx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넣어버려 그냥. 비슷한 거 본 게 뭔가 있지? fx 곱하기 gx가 있다? fx도 알아? 구간이 분리됐지만 알아? gx도 구간이 분리됐지만 알아? 그럼 곱한 거야? 그러면 그 분리된 구간끼리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한 번에 fx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언제 그러는 거야? x 대신에 fx가 들어왔으니까 fx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아 원래 fx를 더하기 4해라? 즉 얼마큼 끌어올려라 여러분들? 4만큼 끌어올려라? 그럼 이 얘기가 되는 거네? 결국 야. 그 뒤에 뭐 묻는지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야. 이 새끼는 원래 f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빼기 1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네가 fx인데 음인 구간이 있잖아. 음인 구간은 이걸 얼만큼 올리라고 여러분들? 4만큼 올리려잖아. 그럼 음인 구간의 x구간은 빼기 1에서 1까지잖아. 그렇잖아. 아, 한 번만 더 그릴게.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잘 보세요. 얘 gfx를 그 하루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3일날 느낌이 와야 되는 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 사실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하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결국 묻는 건 점에 대해서 물어봐. 다시 뭐에 대해서 물어봐 여러분들? 점에 대해서. 그러면 빼기 1은 어디로 가? 3? 3으로 와? 3. 근데 요 y값 간격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잖아. 아랫부분만 뜯어서 4만큼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데 분명히 두 점의 x값은 빼기 1과 1이겠지? 근데 여기와 요거, 여기 위쪽 라인의 경계가 간격이 1이었으니까 아, 여긴 얼마라는 거 알아냈어, 여러분들? 4라는 거 알아냈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fx 빼기 뭐가 된 거지? 2? 언제? f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어떤 부분이야? 이 부분인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럼 이 부분을 얼마큼 내리래? 2만큼 내리래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2만큼 내리래.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2 전 포함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샵? 너도 불연속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빼기 2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드다다다다 마찬가지로 샵?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하고 여기도 구해내라고 하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gfx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묻기를 gfx equal t? equal t. equal t라고 하는 건 뭐야? 누구는 t를 놔라, 여러분들? y는 t를 놓으라는 거잖아? 자, equal t를 놨을 때 서로 다른 그 실 근의 개수가 누구 t다, 여러분들? ht? 그러면 t가 몇보다 작으면 빼기 2보다 작으면 몇 개야? 0개야? 근데 딱 빼기 2가 되면 몇 개야? 2개야? 그 위에도 몇 개야? 2개야? 계속 두 개야? 3일 때가 몇 개야? 세 개. 세 개야? 그럼 3보다 커져버리면 몇 개가 되는? 3보다 커져버리면? 네 개. 네 개야? 네 개이다가 더 그려야 되겠네. 아, 선생님, 이 문제 거의 다 풀었는데. 아니, 그래도 겸손하게.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땐 몇 개야? 두 개지. 하나, 둘, 빠졌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또 계속 얼마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위부터는? 두 개로 가네? 그럼 0에서 2로 갈 때 한번 불연속 나오고, 맞지? 2에서 얼마로 갈 때? 불연속 한 번, 두 번? 3에서 4로 갈 때 세 번?
4에서 2로 갈 때 한 번 더? 네 번. 맞아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이 HT라고 하는 새끼는 결론적으로 4개의 불연속점을 갖는 거지. 얘들아, 이게 되니 안 되니? H를 직접적으로 그려보면은, 빵으로 오다가, 샤, 빼기 2부터, T가 빼기 2부터. 다시 얼마부터 여러분들? 아, 뒤에 뭐 물어보는지 봅시다. 자, HT가 있는데, 이거 뭐죠? HT에 대해서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다르다. 자극한, 우극한이 다른 그러한 T값 A를 잡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 아래에서 오는 게 무슨 극한 되는 거지? 자극한이지. 위에서 오는 게 무슨 극한이야? 빵점 극한값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 특정값 기준? 계속 빵으로 오다가 빼기 2에서 한번 바뀌지. 그럼 그 A는 빼기 2가 있는 거고 빼기 2로 쭉 가다가 또 얼마에서 한번 바뀌는 거지? 3에서 한번 바뀌는 거지? 3에서 다시 올라가는 건 의미 있나? 다시 이렇게 올 때까지는 계속 몇 개로 오는 거야? 두 개로 오다가 여기서 딱 3으로 찍었다가 다시 4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자 3 올라가서 신경 안 써도 돼? 4로 가다가 아 또 얼마에서 바뀌는 거지? 4에서 바뀌는 거지. 아 빼기 2와 3과 4가 그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원소의 합 7 빼기 2 해서 5가 정답인 것 같아요.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이제 안 세요? 소연아 며칠 남았어? 어? 23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 10일이죠? 아 네 아 달력 안 보고 살아요 그죠? 아 요즘 저희 아들님이 기저귀 맡기면서 자유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 뛰어가서 꼭 기저귀만 벗겨놓으면은 방구석 어딘가 숨어서 오줌을 싸. 아 정말 죽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자유를 외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 같다는 거 아시죠? 미국 화이자에서 무슨 임상 3상까지 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용화 될 때까지 걸리지 않나요? 아 그래요? 상용화 될 때까지. 상용화 되겠죠 빨리.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 진짜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제발 룰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심지어 지금 제일 가고 싶은 첫 번째가 어디인 거냐면은 여러분들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제일 가고 싶은 게요. 우리 와이프랑 손잡고 식당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와 음식점을 한 번은 못 가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코로나 사태가 딱 끝나는 순간에 가고 싶은데 리스트를 쫙 뽑아놨거든. 여러분들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슬슬. 네? 벌써 다 했어요? 끝냈어요? 23일 뒤 바로 그날부터. 아, 바로 그날부터. 12월 3일날 저녁 5시를 기해서 전쟁이나 하면 어떡하지? 니는 어떡할 거니? 만약에 12월 3일날 수능 딱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엥 울리면서 북한 애들이 넘어오고 있대. 침공하고 있대. 응? 우리나라가 백전백승이지. 왜? 전국에 있는 50만인의 수험생이 빡쳐갖고 김정은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러시나? 그 시간부터 자유 오늘 한번 좀 자보자 이건데 그 새끼들이 쳐내려온대. 자 갑니다. 19번 문제 제가 해야 되나요? 19번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20번으로 19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건방위 문제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20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A학생과 B학생과 각각 그린 것 같은, 우와, 문제 풀이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지고 있죠? 같은 4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A는 가위가위 주먹주먹, B는 주먹 가가가. 자, 각자 자신이 가진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내서 승부를 내고, B일 경우에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더 꺼내요. 승부를 낸다고 한답니다. 이 말 잘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읽어버렸다가는 틀려버리지. 다시 하자 얘들아. 그림 아래 두 번째 줄이야. 비길 경우에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더 꺼낸다고 그랬지, 맞지 여러분들? 그 위치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 각자 자신이 가진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내어 승부를 내려고 그랬는데 비겼어. 잠깐만, 선생님 봐봐. 이미 몇 장씩 내놨어? 한 장씩. 한 장씩 내놨어.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더 꺼낸다 그랬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 봐, 비겼을 경우에는 첫 번째 카드는 이제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기를 A 학생이 뭐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길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은 마지막에 있네요. 또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라. 그럼 A한테 있는 카드가 지금 뭐라고? 시작! 가! 가! 그 다음 뭐? 주주! 그가 주주! 그 다음 B한테 있는 건 뭐? 시작! 주! 보보보! 주! 보보보! A가 이기래요. 그럼 게임을 시작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1차전을 할까요? 그럼 1차전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지, A가 이기면. 그럼 1차전에서 끝나면 A가 가위를 내고 B는 뭐를 내야 돼? 부작위. 부작위? 그럼 A가 가위를 낼 확률은 몇 분의 2? 이러면 되네. 그럼 B가 부작위를 낼 확률은 몇 분의 3, 여러분들? 4분의 3? 16분의 6? 8분의 얼마? 3인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1차전에서 끝나 이경인 거고, 아니면 1차전에서 지면 안 되는 거지. A가 이길 확률이 된 거니까 1 비긴다를 0으로 그러고요. 찾아야지 집에 가서. 어? 좀 있으면 수능 봐야 되는데. 어? 막히는 다음에 있으면 찾아야지. 교무실을 0으로 그러고요. 찾아야 된다고. 나 기분 나빠 0으로 보라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이러고 말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1차전에서 비경, 2차전에서 이경. 그럼 1차전에서 비길라고 주먹밖에 없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1차전에 비길라면 주먹을 내. 너도 주먹을 내. 돼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몇 차전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2차전을 갈 건데 이미 주먹을 하나씩 낸 거니까 쟤네도 못 내는 거잖아. 이해 돼? 잠깐만, 여기서 경험이 하나 쌓이네. 3차전까지 못 가지. 왜? 비기려면 주먹을 내야 되는데 A한테는 주먹이 두 개 있지만 B한테는 주먹이 몇 개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비길 카드 다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3차전까지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못 가네. 2차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있는 카드는 3장이 남았고, 여기서 A가 이기려면 가위를 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며, 너는 부작위를 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3 이러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2분의 1, 앞에 것은 8분의 1 올시다, 뒤에 거는 3분의 2다, 약분하면 4인 거니까 너는 12분의 1이 올시다. 그래서 너와 너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통분? 이쪽에다 몇 분에? 48분으로 통분 됩니까? 24. 24가 더 빠른 거야? 3일째 똥이 안 나오거든요. 죽겠어요 진짜. 밀어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24분에 33은 9 더하기 2배? 2 해서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24분에 11이 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1번으로 가요. 일단 20번 필기해 주시고 필요한 분 21번으로 갑니다. 오, 이제 21번도 맞추기 시작했어. 이야, 감개 무량하다. 이야, 21번인 줄 알았어. 이야! 이준아, 네. 하산해라 이제. 자, 대리 가셔서 복습하실 때, 잠깐만, 오답하실 때 선생과 똑같은 풀이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꼭 복습 다시 하세요, 선생 풀이대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전소리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21번째 문제 볼게요.
최고차한 개수가 아유 징그러. 양수인 3차함수.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개 준비하는 거 아시죠? fx가 3차함수입니다. gx가 있어요. gx는 뭐라고? xfx라고. 그럼 gx는 몇 차함수인가요? 4차. 4차함수. x로 묶였으니까 원점을 지나가겠네. 4차함수가. 잠깐만. 우리가 많이 나왔네. 4차함수 1이 되던가 맞아? 아니면 W자가 되던가 아니면 내려가다가 멈추다는 지점도 있고 맞지?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자 이거에 대해서 가 나의 제한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F-1이 써볼까요? 가의 제한 조건은 뭡니까? 많아? F-1과 F1을 곱한 건 음수고 Y값이 서로 반대보인 조건인 거죠. F-1과 F2를 곱한 건 양수고 그 다음에 F-2와 F1을 곱한 건 무슨 수고 여러분들? 양수고? 조금 맞는지 한번 확인? 확인? 자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점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점 찍으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해봐. 만약에 나와 있는 점 빼기 1이 있고 아니네 빼기 2가 있고 빼기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어? 너부터? 어떻게 작용하면 되지? 서로 어떤 부호라는 얘기지? 같은 부호? 그럼 가정하는 거잖아? F-2가 양수라 가정해봐? 그럼 F1도 양수라는 얘기지. 단 너의 최고차가 양수? 끝에 올라가야 돼? 순서대로 그랬나? 순서대로. 반대고? 그럼 빼기 양, 빼기 1때 양수면 1일 때 음수란 얘기지. 같은 부? 이 양수란 얘기지. 같은 부? 그럼 너도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이 양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최고차 계수가 양수 맞아 틀려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또 치는 거잖아? 그럼 우측 끝에 내려올 거니까 아 한 번에 잘 잡았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네가 fx의 그래프야. 그럼 뭐래? 나. 나는 뭐랍니까 나? 시작? 함수 gx equal 빵? gx가 누구였죠? xfx잖아요? 니가 빵? 그럼 뭘 고민해? 누구는 빵? X는 빵? 그럼 FX equal 빵? 너 알파, 너 베타, 너 감마. 그럼 너 알파, 베타, 감마. 1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너가 뭐? 서로 다른 세계관을 만든대. 그러면 나봐. 확실한 건 이런 생각이 가야 되는 거지. 니네 세 개 중에 겹치는 게 있던가 아니면 니네 세 개 중에 빵이 있던가. 근데 니네 세 개 중에 겹치는 게 있으려면 니네 세 개 그 말은 무슨 말? 니네 세 개 중에 두 개는 묶어서 짬뽕 중근이란 얘기잖아. 그럼 중근이라면 얘가 무슨 축에 접해야 되는데 확실히 아니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니네 세 개 중에 하나가 얼마란 얘기지? 너 빵이지? 네.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네. fx도? 그럼 fx가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너도 뭔가 이렇게 닐일이 돼야 돼. 원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요. x를 묶였다는 얘기는 gx가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fx도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fx 안에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지? x가 있어야 되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gx가 사실은 x의 x 누구 제곱에? 최고차한 개수로 a라고 할게요. ax 제곱에 너와 너를 구분한다는 얘기네. 그럼 너 인수분해 되기를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바로 나오네. 어디서 접하고? 빵에서 접하는데 알파 감마에서 알파는 음수인 것 같고 감마는 양수인 것 같아? 뚫어? 그러니까 샥 오다가 접했어? 뚫어?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게 누구 x의 지금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gx의 그래프가 되겠네. 그래? 할 것 다 했네. 가! 묻는 거 가보자. 기억번입니다. fx=빵이 서로 다른 두 질문을 갖지는 않아요. 맞죠 여러분들? 기억은 틀렸어요. 다음 니은 뭐래요? gx는 x=0에서 극과 확실하네요. 맞죠 여러분들? d급 g'이 얼마라고? 1? g'이 얼마라고? 빵? 잠깐만 그럼 니가 1이라는 거잖아. 그럴 때 구간 0,1에서 fx가 그 값을 갖느냐? 0,1 사이에 네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조건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미분을 해봐야지. 누구 플라이 X나? fx x 이거? 1을 박으래. g 플라이 누구는? 1은? f에 1 더하기 너꺼 얼마? 빵? F1이 무슨 수야? 음수잖아? F1이 음수잖아? 그러면 더해서 빵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니가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란 얘기야? 그럼 1에서 뭐하고 있어야 돼? 야 F 프라임 1이 양수야. 그럼 1에서 뭐하고 있어야 되지? 증가? 결국 0에서 뚫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3차함수인데 1이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증가 구간에.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린 구간 0,1 사이에서 반드시 무슨 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많은 고민을 할 건 없었습니다. 디귿번도 맞았어요? 정답은 리오 디귿 같습니다. 필기 부탁드리고요. 용. 놀래고 그래. 내가 뭘 했다고 너한테. 나 얘하고 장난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우리가 오른쪽 28번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네. 27번부터 잘 읽으세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라는 모델의 노트북 컴퓨터의 무게는 은느니가 주목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확률 변수 X고요. 평균이 936g 이상, 표준 편차가 50g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X는 무게입니다. 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게 혹시 모르니 당이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이 936이라고 했고요. 표준 편차가 지금 50이라고 했거든요. 샤, 좌우 대칭의 중. 분명히 무게입니다. 이 공장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A 모델 노트북 컴퓨터의 무게가 1kg, 친절하게 옆에 써놨죠. 1000g 이상의 확률로 누구 원이라고 하자. P1 맞니? 잠깐만 뭐가 없어 지금. Z표가 없네. 얼마 떨어진 거죠? 40 떨어졌잖아요. 평균 네? 936인가요? 다시요. 1000g 이상의 확률 너를 P1이라고 한대요. 그럼 P1은요 0.5-에 너 추준한 값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빼면 얼마예요? 54. 50분의 64니까 100분의 128이죠. 1.28입니다. 네. Z표가 없으면 항상 마지막이 있죠. 예, 있네요. 0.4로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그 확률은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0.1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P1입니다. 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A 모델 노트북 컴퓨터 900개 표본의 크기
아니면 이한공포라고 하는 거 느껴 아직도 안 느껴져? 자, 추출할 때 900개의 제품 중에서 무게가 1kg 이상인 것의 개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Y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뭔데요? 이한공포였잖아요. 90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 무게가 몇 그램 이상이다? 1000g. 그 확률은 0.1, 즉 10분의 1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P에 Y가 N개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서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글을 누구 투라고 하자. P2. 그럼 빠르게 해야죠. 너도 무슨 문포? 땅샷? 90, 콤마에 9의 제곱 8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P2인데 N이 누군지 몰라요. 네. 얘는 그릴 수 있지만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럴 때 P2가 딱 그려봐. Y? 너의 평균은 얼마죠, 여러분들? 90. 90이랍니다. 표준편차는 9. Y가 M보다 크거나 같더라고요. 문제 뭐냐면 P2가 P1보다 어떻대요, 여러분들? 맞아요? 네. 자유방식 N의 최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네가 더 작거나 같대요. 네. 널 표준한 게 1.28이죠. 네. 그럼 확률이 더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요? 여기 어디가 누가 있을까요? N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널 표준한 거는 1.28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네. 왼쪽에 있어야죠. 이응?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질문이 나올 거 많은 게 뭐인 거냐면요, 마지막에 뭐 다른 조건이 있으나가 모르겠지만 없네요. 어떤 질문이 나왔어야 될까? N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무조건 어때? 무조건 무조건 네가 크지. 근데 자연수 N은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지? 최대값이잖아. 네. 그러니까 N이 이쪽으로 사실 점점 이동할 때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 있는 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것마저 생각해야 돼? 그럼 널 표준화해. N-90을 표준편차인 9로 나눈 그 값이 1.28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헷갈리면 너를 표준화한 값이 1.28보다 왼쪽에 있어야 확률은 더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이게 P2이므로 그럼 네가 더 너보다 어때야 되는 거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101이 나올 거니까 더 풀지 않을 거고요. 28번 문제 너무 중요하죠. 잠깐만 여기 봐, 선생님 봐. 헤이 3의 배수 나는 말과 3으로 나는 나머지 다 같은 말들이에요. 선생님 입당 전까 3으로 뭔가 나누어 3의 배수야? 그딴 말 나오면은 제가 표 그리라고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한 조건이 지금 뭐였냐면요, 제가 기억하기에 읽어볼게요. 9개의 합동인 정사각형도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세로 열이 있고 가로행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납득 되세요? 돼요? 자, 도형이 9개의 정사각형에 각각 3에서 11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쓰래요. 3, 4, 5, 6, 7, 8, 9, 10, 11? 당연히 9개겠죠? 됐어요? 근데 제한 조건이 있대요. 같은 행 또는 같은 열, 즉, 같은 가로칸 또는 세로칸에 나열된 수의 수를, 나열된 수의, 다시 읽을게요. 같은 행 또는 같은 열에 나열된 수의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모두 어떻다, 여러분들? 다르다. 그러면 여기 봐. 나눈 문제다. 같은 행 또는 같은 열에 나열된 수의 수를 3으로 나눈 몫은 다, 모두 다르다. 얘들아, 나머지부터 할게. 이들을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분류가 돼봤자 나머지가 0이든지 1이든지 2라고. 이런 표를 작성하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가 빵인 거는 3, 6, 9, 3, 4, 5. 이렇게 하면 돼, 그냥.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3, 6, 9는 같은 가로나 같은 세로 칸에 못 온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목두까지 매수를 아는 거 여러분들? 3으로 나누는 거. 해봐, 얘들아. 12를 3으로 나누는 목수는 얼마야? 3? 3을 3으로 나누는 목수는 얼마야? 1? 그럼 목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네. 그럼 목실이 나오는 건 3. 4도 1이 나오나? 5도 1이 나오지? 그 다음, 6, 7, 8. 그 다음에. 그러니까, 3, 6, 9. 이 세 숫자는 같은 가로 같은 선에 못 들어와? 3, 4, 5 그들도 같은 가로 같은 선에 못 들어와. 10원 늘어도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10원 늘어도.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게 뭐야? 이걸 다 갖고 들어가니까 자꾸 안 되는 거라니까? 뭔가 기준을 잡으라니까? 그럼 칸이지 맥칸인데. 이거 필요하면 빨리 찍으세요. 27번. 필요하면 쓰실 건데 빨리 쓰세요. 27번. 찍어! 폰은 필요하면 찍으세요. 눈에 밟히는 걸로 할게요. 3, 4, 5는 다 비껴가야 되죠. 이해돼요? 비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이 여기 있잖아요. 4, 5는 여기 못 들어오죠. 그럼 4는요? 이거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죠. 근데 만약에 4가 일로 왔으면 자동으로 오는 여기죠. 1단계, 일단 3, 4, 5를 배열을 할게요. 아, 선생님, 왜 3, 4, 5 하는데? 아, 숫자 크기가 3, 4, 5, 6, 7, 8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얀색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들을 배열할 거거든? 그럼 제일 밑줄에 어딘가 세 군데 중 하나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너네들의 자리부터 결정할게. 그럼 맨 윗줄이 어딘가에 세 군데 중에 하나. 근데 그 세 군데 중에 3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이미 결정된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자리로 간다면 두 번째 줄에 남은 자리 여기 안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1로 들어왔으면 자동으로 여기지. 네. 한 가지? 그럼 다음에 배열하면 되지. 그 말 무슨 말? 자리 결정 났으니까 3, 4, 5가 됐건 5, 3, 4가 됐건 상관없잖아? 그럼 숫자 3개를 이 동그라미 원색에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 라고 쓰는 순간에 다 결정된 거지. 해. 3, 4, 5. 자, 이제 5 다음에 누구죠? 6. 6 볼게요. 6은 3이랑 같은 행렬에 못 들어오죠. 네. 그럼 6은 여기 못 들어오지. 여기도 못 들어와? 또 6은 어딨어? 여기 있지. 네. 6, 7, 8? 7, 8은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 6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 되지. 네. 그럼 결국 6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2단계입니다. 6의 자리 몇 건데? 두 군데? 그럼 여기 두 가지. 표가 복잡해졌으므로 다시 그립니다.
3, 4, 5. 여기라고 할게요. 6. 자, 그 다음 누굽니까? 7. 7? 7은? 4. 4랑 안 돼? 세 번째 7입니다. 그럼 여기 안 되지? 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네. 돼? 네. 또 7은? 6이랑 안 돼. 6, 7, 8? 6? 여기 안 되는 거지? 네. 어? 자동으로 여기네? 이해하고 있는 건 맞아? 네. 그럼 8은? 빨간 7? 자동으로 몇 가지? 한 가지. 네 번째. 8?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표가 여러 개가 나왔어야 돼! 복잡해지면. 그럼 이제 8이 들어갈 수 있는 건? 8 어딨어? 여기 있지? 5? 여기 안 되지? 여기 안 되지? 네. 또 6, 7? 여기 안 되지? 네. 그럼 자동으로 여기 됐냐? 네. 그럼 8은 또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3, 4, 5, 6, 7, 8 여섯 개 숫자에 자기가 몇 점 만 거잖아. 그러면 97이면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잘 봐. 9 9는 어디 못 들어가? 3, 6에 못 들어가? 또 10, 10, 11은 나중에 결정할 거니까 9는 3, 6만 갖고 결정한 건데 그럼 여기 안 되지? 네. 여기 안 되지? 네. 3, 6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안 되는 거지? 그럼 자동으로 9, 10은? 이제 몇 자리 나왔어? 두 자리 나왔잖아? 그럼 10은? 4, 7, 10? 4, 7, 10? 여기 피하는 거니까 여기겠지? 확인, 사살! 10은? 9만 아니면 된대! 그럼 여기네. 안 그런가? 왜 이렇게 안 해? 그럼 자동으로 여기 11이겠죠? 끝났네요. 3팩에 3팩. 6, 6. 36 곱하기 2. 정답 몇 가지? 72까지 옵시다. 이렇게 하자니까요, 기준 잡아서. 되었어요! 필기하시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시진이가 무방비 상태. 아니, 정말 내가 그걸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아, 아니잖아. 우리 요 문제 하기 전에 잠깐 쳐다봤더니 우리 하나만 할까요?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29번 관련돼서 교과서 내용 정리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뭐 1에서 3까지 fx dx가 4라고 한번 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에서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근데 대다수의 우리 고3들이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사실 너는 뭐냐면 이걸 적분한 함수를 large fx라고 했을 경우에 너는 사실 3에서의 y값과 1에서의 y값의 차죠. 그죠? 그러면 1일 때, 3일 때 y값에서 small fx 말고요 large fx가요. 돼요? 돼요? 그러니까 왜 틀렸느냐 29번 문제 살짝 쳐다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라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기본 개념 정리하시니까 갈 건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일 때 y값과 1일 때 y값의 차가 얼마다 여러분들? 4다.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죠? F3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x 이퀄 1, x 이퀄 3, 하나만 더 쓸게요. x 이퀄 뭐 6.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f1이었다면 1에서 f3에서 f1을 뺀 값이 4니까 f4까지 4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돼요? 에? 누가? 스몰 fx가 라지 fx가 당연히 라지 fx가. 그런데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스몰 fx dx로 접근했더니 빼기 4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6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y값의 차가 빼기 4래요. 그러면 4에서 3일 때 왜 4야? 3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됐어? 어딘가 f6이 있는데 뺐더니 빼기 4라는 얘기는 얘가 더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다다다다다. 그러면 결국 다시 내려오겠지. 그치? 그러면 4만큼 올라갔다가 4만큼 내려갔으니까 이 둘의 y값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 같겠죠. 교과서 얘기거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스몰 fx dx는 라지 f도 빼기 라지 f이다. 함수값의 변화다. y값의 변화다. 원래 앞함수의 앞함수 그 부정적분의 y값의 변화다. 4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얼마만큼 내려왔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거든요. 물론 어려워요. 첫 번째 f4-x가 f4-x니까 x 이퀄 4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만족시키고 x축과 x 이퀄이 x 이퀄 2에서 만나는 다 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라는 얘기 없어요. y는 f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함수를 쳐다봤더니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얼마라고? 6이래요. 4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여기가 4인 거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4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빵이면 6 옆에 누가 있어서 8이 있어서 같은 y값을 가지는 또 하나의 x값이 있었을 겁니다. 니가 fx입니다. 여기까지 발견했어요. 그런데 뭐라 했느냐, 0에서 6까지 접근한 게 빵이래요. 그러면 이게 별림이면 여기도 별림이죠. 근데 0에서 6까지 접근한 게 빵인 거니까 여기는 몇 별림이죠? 2별림. 그럼 여기도 몇 별림이에요? 2별림. 이렇대요? 그런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제가 얘기 한번 이거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창교 선생의 겨울방학 강의를 잘 들어두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예비 고3들은 후배들이 있으면 학교에. 이게 뭐죠? 방정식이죠? 방정식, 부등식, 무슨 분해 하던가. 안 되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던가 아니면 제가 뭐하라 그랬죠? 그리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값들을 해볼 거예요. 그럼 너가 세 개의 실근이라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이 을 그렸을 때 무슨 축과 X축 몇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요? 예. 이거 그리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방정식이 나오는가 부등식이 나오면 무슨 분해 하던가 아니면 뭐 하던가요? 이게 뭐 그럼 분명히 이건 누구에 대한 식이죠? 알고 있죠? X에 대한 식이죠?
선생은 HX로 적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테그라 AS와 X까지 FD, DT 이 HX라는 새끼가 지금부터 X축과 맷점에서 만나게 최저. 그렇게 만든 A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시작. 누구 A가? 응? 아, 이미 나왔어요. X이퀄 A일 때 빵이라는 거죠. 그러한 A가 그럼 몇 개 나오면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HX가 X이퀄 A에서 X축과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너가 X축과 외점에서 만나야 되고 맞아요? HA가 이미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A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A가 아마도 몇 개가 나올 거다. 세 개가 나올 거다. X equal A일 때 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 플라이 X가? 누구 X? 됐잖아요. 네가 도함수죠? 예? 근데 보세요. 0에서 2까지? 2까지는 뭐 하다가? 아이고, fx가 도함, 얘가 hx의 도함수라고요. 그럼 부호 판단 해야죠. 2보다 작을 때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x equal 2까지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6까지는 뭐 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그 다음 뭐 하죠? 잘 보세요. 0에서 2까지가 몇 별림이에요? 2별림. 적분값 양수죠. 네. 그러면 증가했잖아요? 여기 어딘가 0이 있는데 0에서 2까지 적분한 게 2별림이잖아? 응. 그런데 2에서 6까지 적분한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2별림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H0가 있을 거란 말이야. 돼? 돼? 그러면 이 별림만큼 증가한 거라고. 이 별림만큼 Y값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아까 저기서 했잖아. 그런데 2에서 6까지 다시 몇 별림만큼 주저앉은 거야? 2별림만큼. 안 돼? 여기는 이 별림. 2에서 6까지는 마이너스 이 별림. 그러니까 H0가 존재해서 Y값의 변화가 2의 별림만큼 올라갔다가 X 있고 2까지 됐어 여러분들? 6까지 다시 2 별림만큼 감소했다가 그 뒤에 6에서 8까지 또 얼마입니까? 또 2 별림이잖아. 그런데 여기가 6일 때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감 이만큼 y값의 변화 이만큼 y값의 변화가 몇 별림인 거야? 2별림이야?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h0와 h6가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hx인 건 이해됐지? 어떻다라는 얘기고 같다는 얘기고 이게 빼기 2별림만큼 감소했잖아? 근데 6에서 8까지 또 얼마? 6에서 8까지 2별림이에요. 다시 2별림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일 때에 대응되는 Y값이 8이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네. 누구 A가 빵이라고? A 그러한 A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맞아? 단, 너하고의 교점이 몇 군데만 알아야 돼? 세 군데지. 아. 요렇게 누구 얘기가 있으면 돼. 그러면 이때도 A고, 이때도 A고, 이때도 A인 거 이해돼? 네. 근데 A가 뭐라고? 자연수라고. 무슨 수라고? 그럼 잘 봐, 잘 봐. 결국 극대축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잘 봐. 빵추 사이에 들어온 건 누구밖에 못 들어와. 1. 왜? HA가 여기를 지나가면 교점 몇 군데밖에 안 나와.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아, 알겠어. 그 A는 1, 2번가. 2, 6 사이에서 움직일 때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던가? 3, 4, 5던가?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누구 던가? 이거밖에 없네. 이해 되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잡는 거? 왜 잡았어? 이걸 인수분해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한다고? 그린다고. 그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해해서 새로운 함수로 인정할 것.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가장 많이 했던 멘트 중 하나지 않습니까? 아, 됐어요? 그런 A 값들의 합 정답은 얼마 옵시다? 20이란 거. 좋은 문제네요. 희준 선 맞았어.